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중반전 넘어서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최고위원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원내 인사죠. 예,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가지 성격 규정을 좀 해야 네, 되는데요. 뭐 안녕하십니까 정도는 안녕하십니까. 해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떠오르는 시니어. 시니어, 시니어, 예. 시니어. 예. 시니어. 예. 아, 신이요? 지금 그 반환점 돌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역은 10개 지역이 끝났는데 전체 당원은 28만 명이 지나갔어요. 아. 그럼 나머지가 지금 97만 명이 남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호남과 수도권이 중요해요. 80%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환점을 돌았다, 정봉윤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당원이 적은 네. 10개 지역 다니면서 워밍업, 몸 풀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10개 지역 끝나니까 반환점 돈줄 알아요. 네. 당원 숫자로 계산해야죠. 전북, 광주, 전남 47만인가 그래요. 네. 아, 전북. 예. 광주 전남북이. 광주 전남북이 예. 47만쯤 될 거예요. 47만 명, 그럼 당원이. 지금까지 10군데 했는데 27만 명, 7, 8만 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원 수가 압도적으로 호남이 많네요. 따블해요. 10개 한 지역을, 네. 3개 한 지역이 따블해요. 그리고 경기도는 30만인가 그래요. 서울도 당원이. 그렇고, 예. 예. 어마어마한 당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표심. 그렇죠. 그리고 투표율이 지금 낮잖아요. 네. 투표율 끌어올려야 됩니다.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일단 흥행 카드가 없어요. 정봉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돌풍을 그대로 놔뒀으면 계속 흥행이 됐죠. 네. 근데 정봉주 돌풍을 재웠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난주에 제가 누가 1등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린 통합 원팀. 그러니까요. 저 연설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민주당에게 자양분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통합. 평생 제가 살아온 스타일 아니에요, 그게.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네. 심지어는 그 노회찬 의원이 그런 멋진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일본과 우리가 갈등 대립 관계지만 우주인 친구하면 같이 손잡고 네. 싸워야 된다. 네. 그게 한자성으로 동주공제예요. 5월 동주에서 나온 동주공제. 네.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싸우다가 동주 같은 배를 탑니다. 오나라 백성, 월나라 백성. 배에서 막 싸워요. 네가 잘났냐, 5월 동주. 5월 동주. 같은 배를 탔어요. 네. 막 싸워. 네. 지금 배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고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때 급격하게 화해를 해요. 이럴 때가 아니다. 배를 타고 동주 공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자. 그 지금 우리는 5월 동주에서는 동주 공제 하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 원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으로 싸워갖고 네. 큰 문제가 됐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온 국민들이 민주당 도대체 알수 전당대회는 없다. 관심이 없지만 그 싸운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싸운 날 네. 우리보다 그 FIFA 순위가 네. 자그마치 3, 40위 아래인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강인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고 손흥민은 이강인 선수에게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으니까 원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민주당이. 타산지석. 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경쟁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붐업을 했지만 네. 누가 1등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7명이 의원이잖아요. 네. 제가 한 분이 조금 고민을 하시길래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떨어져도 의원입니다. 그렇죠. 나는 떨어지면 백수인데 네. 나는 백수가 돼도 행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 우리 정당 지지자들 당원들을 만날 수 있고 네. 주말마다 거리 집회 나가서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16년 전에 한 번에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회의원 한게 우리 해방 이후에 3천 명이 안 돼요. 야. 이런 어마무시한 하늘의 영광을 줬는데 받았는데 네. 뭐가 그렇게 더 아쉽습니까? 끝까지 레이스하십시오. 네. 아, 중간에 사퇴하겠다는 분이 아니 그런 건 계셨어요? 아니고 좀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예. 그럴래 내가 쭉 가라. 예. 이거는 당원들의 자세, 예.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예. 단한 표의 표를
그 표례도 주는 분들이 계시는 한 네. 우리의 싸움은 끝내지 말고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강선 의원한테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강선 의원이 들었는지 지난번 네. 유세 때 나에게 단 한 표를 주는 분들이 소중하고 고마워 나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정신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네. 그 이제 올림픽 정신. 전현희 의원이 예. 이렇게 얘기해요.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중꺾마거든요. 예. 정꺾마그랬구나. 그 정꺾마그래. 정꺾마. 그래서 정꺾마. 예, 약간 부산 사투리. 부산 사투리. 그래서 내가 맨날 놀려. 정꺾마로 놀리는데 그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네.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그만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대의에 헌신하고 네. 대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자세지. 네. 성적 안 나온다고 실망하는 거는 그렇게 실망했으면 정몽준은 벌써 죽었어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조명과 방송할 수 있는 네. 기회와 네.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예. 네, 제가 의원님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예. 의원님께서 또 한 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커진 깊어진달까 뭐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게 에요. 돼요. 예.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듭니다. 네.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비드상이.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물어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돌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께서 이렇게 답해요. 돌은 원래 아름답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냈을 뿐이다. 원래 그 본성은 아름답다. 제가 갖고 있던 본성이 네. 불필요한 것이 싸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죠. 이건 좀 자랑질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네. 이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전체 누적 득표율로 19.303, 예. 김민석 후보가 17.16.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좁혀졌죠. 예, 그리고 이제 순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진단을 하는데요.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경 끝나고 네. 창원에서 끝났는데 의원들이 팬들하고 사진도 안 찍고 인사도 안 찍고 막 달려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장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의원들이 본회의장 온 게 12시간 넘은 시간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의원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냐. 네. 일일이. 예, 다 전화했습니다. 온 분들도 계시고 속상해서 온 분도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 의원이 계시는데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쫓아오고 있는데 찔끔찔끔 쫓아오지 말고 확 뒤집어 엎어라. 김민석 의원한테?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민주당이다. 난 그렇게 본다. 그리고 이제 그날 유세 때 얘기를 하고 김민석 의원한테 또 사과를 했어요. 네. 둘의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 정치적 유세에 써먹어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네. 써먹을 줄 알았지. 그래요. 네. 온화하잖아요. 네. 이 그 따뜻하잖아요 서로.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하자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반은 좀 논 거 아닙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봉주 돌풍 뒤집어 엎어도 된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제 되나보다 그러고 저한테 표를 안 찍으려 그래요. 진짜로 바닥 분위기가 네. 이름을 5등 밖으로 밀려나요. 5등 밖으로. 네. 네. 그럼 저는 다들 5등 공포가 있어요. 지금. 5등 공포가 있죠. 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네. 아 그래서 지금 그래갖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5등 밖으로 밀려날 판이에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기세 좋게 한 말씀 했는데 이제 정봉주는 돌풍이라고 하니 됐고 정봉주 굳이 안 찍으란 얘기구나 저게. 네. 저를 찍어줘야죠. 원외 한 표.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원내 하나 원외 하나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고 통합 말씀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제일 형님이시라면서요. 맏형.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출마 후보 가운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연세가 많죠. 아. 예, 대학도 연세대학 나오고. 아니, 근데 이제 예. 그것이 그래갖고 이제 지방 가갖고 제가 내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어. 그건 우리의 문화였어. 세상에. 수도권의 문화였어.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 65세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
아, 근데 그게 그 교통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젠가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노인회하고 맞습니다. 토론도 하고. 맞습니다. 그 지역이었구나. 그런 지역이죠. 예. 지하철 없으니까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데 어쩌라고. 어, 우린 지하철 없는데.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노령연금입니다. 아, 노령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저 그 이른바 정봉주 돌풍이 네. 잠재워진 이유가 이재명 대표 의중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언론엔 나옵니다. 아,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 뭐가 서운해요. 그리고 네. 김민석 한준호 의원이 네. 마케팅을 잘한 거죠. 아, 이재명 대표가 네. 옆에 이렇게 붙거나 자기하고 사진 찍거나 이런 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대표니까. 예, 근데 들어갈 때 사람들 카메라 찍을 때 싹 대표님 손잡고 우리는 원팀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예. 거기 언론이 넘어간 거지. 아... 그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의원님은 유세 중에 예. 뭐 소위 얘기하는 친명 호소 이런 건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의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해요? 네, 가끔씩 어. 하는데 이제 민망해 갖고 많이는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20년 관계예요. 그럼 많은 분들은 최근에 한 3, 4년, 4, 5년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네. 본인이 뭐 친명임을 얘기하는데 하는데 네. 우리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고운정은 오래 안 가도 미운정은 오래 갑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많이 다투고 싸웠어요. 아, 그럼 뭘, 뭘로 그렇게 노선? 그렇죠. 정책? 노선이죠. 네. 아니, 정책 이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거기는 정동영 계보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네. 저는 그 손학규 계보에서 네.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언제 대선 때? 2007년이요. 2007년 대선. 예, 네. 2007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충돌이 있었는데 또 금방 화해하잖아요. 우리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서로 미운정, 고운정 다 쌓여 있으니 예. 지금 내가 친명이고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제가 좀 가소롭죠. 생각해보면 사실 정치 의원님 먼저 시작하신 거죠? 비슷한 시기였어요. 아. 이재명 대표도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네. 기회를 못 받았죠. 2004년도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었었고 네, 네. 2006년도에는 성남시장 출마했고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00년이 넘어오자 586죠. 그때는 386들이 대거 정치에 투입되던 시기. 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라고 하는 표현도 젊은 썼잖아요. 젊은 피 수혈. 예. 그때 이제 하려고 했고 그때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 거는 2004년 이후 2007년 이때부터 봤죠. 네. 그러니까 그 20년 세월 동안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서로 겪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친명이고 내가 이재명 대표 지킨다 그러는데 글쎄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까지 안 드릴 텐데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자고요. 네. 예. 호남의 표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수도권하고. 예. 호남은 누구를 선택할 걸로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딱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고 호남을 쭉 이렇게 보면 저는 네. 우리는 민주당은 이거예요. 운동권 세력과 호남 세력이 만나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네. 그냥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입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으로. 근데 네. 이분들 보면 물론 이제 부산 이런 분들이 네. 좀 섭섭하겠지만 스타트는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정신을 부산에서 온몸으로 광주항쟁 정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은 그 나름대로 더 의미 있는 지역이고. 네. 이렇게 부산에서 우리 내부 경선도 부산에서 이기면 결국은 광주에서 이기는 이런 형국이에요. 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졌어요. 아. 뭐 그거는 뭐 그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호남민들은 쭉 이렇게 다녀보면 네. 의원님들이나 뭐 이렇게 시장 군수님들이 오다를 내리는데 무척 조심해요. 아. 함부로 오다를 못 내립니다. 다운들한테 욕 먹어요. 아니 근데 뭐 오다 받고 움직이는 당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세게 먹히는 지역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보 노출이 안 되면 네. 8명 중에 누가 제일 적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위원장에 물어보기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근데 이제 호남 분들은 이 8분을 갖고 2명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고 본인들과 소통을 무척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민들은 네. 지금 정봉주의 주장하는 것을 보거나 네. 누구 후보의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따지기 위해서 예. 그가 살아온 역정 과거의 길을 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네. 길을 보면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가 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는 부울경 충북 충남 충남 충북 할 때 이제 제가 그 1등에서 좀 밀렸는데 네. 뭐 등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팀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지역 누가 수석이 되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뭐 참여하면 저와 관련해서 뭔가 다 중요하다 그래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그 정청래 수석 최고 원래 근데 민주당의 수석 최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는데. 예, 예. 아니 수석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없었는데. 아니 제도로 수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없어요. 다 1부터 5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없어요. 다만 예. 등수기 때문에 발언 순서가 1번서부터 5번까지인데. 아 발언 순서. 예. 근데 이재명 대표 들어갔고 그 발언도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막 거꾸로 했다 이러면서 예. 발언도 섞어버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중요한 잘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예.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5명의 원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예. 새로운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느냐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오시는 의원님들께 다 여쭤보는 공통 질문 비슷한 건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계속하고요. 예. 국회에서는 그에 맞서서 계속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재의결해도 또 국민의힘 벽에 부딪혀서 이게 가결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니까 예. 무관심 또는 혐오 같은 게 생기면 예. 이게 사실은 대중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예. 정치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건 너무 약간 어찌 보자면 상수인데 예. 여기서 어떤 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의 신, 정치의 신, 네. 이분이 사회학자, 사회학자 예.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학자로서 위대한데 네. 현실 정치 출마해서 다 떨어져요. 한 번도 안 돼. 아, 예. 저는 됐는데 그분 안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치는 항상 희망을 갖고 도전하지만 결과는 늘 잿빛 암울한 결과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무지개 장밋빛 인생이 아니다 정치는. 네. 그러나 정치인은 그럼에도 불구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네. 왜? 대의에 대한 헌신, 대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이 거부감에 거부권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그럴 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 지지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네.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포기하지 말고. 얘기가. 예,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 항상 문구를 외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돌진한다.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정봉주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라 정봉주. 예. 그래서 정치적 결과는 네. 항상 장미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네.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그 2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서부터 쭉 보면 세 명의 진보 진영 대통령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잖아요. 네. 역사는. 진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반동 세력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뚫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보면 예. 법사위에서 청문회 계속하고 있고요. 예. 과방위에서도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상임위가 가장 기민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두 상임위고. 잘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얼마나 잘합니까? 예, 그렇죠. 최근에 팀원 뭐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뭐 민주당 그 야당 예. 그 저 정무위원들도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국회를 베이스로 한 활동들은 이렇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되고 있고 하면서 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찍은 국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어요. 그럼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그렇죠. 국힘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올라가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반전하고 올라가냐. 예. 이렇게 되면 네.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 네. 이런 분들이 떠나요. 그럼 이제 보이잖아요. 아 이게 윤석열과 보수의 전략이구나. 정치의 저관여층이 떠나게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의 고관여층들을 일단 아주 단단하게 묶어 세우고 네.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민생 문제라든지 또 다른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서 자꾸 정치적 저관여층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방송.
방송 중요하죠. 방송 용치. 네. 내일도 제가 기자회견까지 잡아놨어요. 내일이요? 예. 어떤 내용으로? 이제 미사일 한번 쏩니다. 쏠 때가 됐잖아요. 네. 예. 무슨 미사일을 쏩니까? 기자회견에. 안 가르쳐줘요. 아, 이런 정도는 미리 좀 얘기해 주는 센스. 아니에요. 가만. 아니, 그럼 간단하게라도 좀 예. 얘기를 미리 예고편. 그래야 또 내일 기자회견 주목해서 보실 거 아닙니까? 뭐 이종호. 오. 그러니까 저는 트리거만 건드려요. 이종호 관련된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이종호. 뭐가 폭로가 되는 겁니까? 3부. 3부. 또. 실소유자. 실소유자. 예. 일단 단어 하나하나가. 3부는 누구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그건 아니에요? 거기가 핵심은 아니고. 그게 핵심은 예. 아니고. 예. 그러면 요 이종호 3부 실소유자 새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몇 시에 합니까? 아이 그거는 나 이제 나중에 기자회견 기사 나오면 말해주면 여기서 혼자 단독 특종을 하려고 해요. 아니 뭐 예. 혼자서는 아니고 단독은 하면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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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이들이 부정 불법 행위하는 거는 BBK와 왜 이렇게 닮아있냐. 아, 다스와 왜 이렇게 닮아있냐. 예. 대장동 50억 특검과 왜 이렇게 닮아있냐. 예. 그랬더니 이종호라는 인물이 주가 조작 세력인데 그 하는 양태는 패턴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뭘 단서를 잡으셨군요. 단서를 먼저 내놓으면 저쪽에서 반격을 합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예. 예. 그래서 예. 일단 살짝 약을 올리죠. 근데 이 이종호 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한 것은 그 멋쟁이병 단톡방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이 단톡방을 통해서 멋쟁이병의 삼부토건 얘기도 나왔지만 아니요. 삼부 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삼부가 남았어요. 삼부. 예. 삼부 내일 체크하고. 예. 그런데 그거, 다른 녹취록에는 삼부토건이라는 예. 말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그 3부는 3부가 아니라고 거기 5명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이 막 예.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해명을 해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네, 그 얘기 했어요. 리바이벌 하면 우리 듣는 분들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야? 써먹냐. 왜냐하면 이거는 BBK도 제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BBK 실소유자 다스의 실소유자를 물고 늘어질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결국 이명박을 감옥 보내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요. 근데 이번 건은 좀 빨리 나옵니다. 국민적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예. 제보를 받으셨군요. 글쎄요. 제보도 중요하고 네. 뭐 결정적인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스모킹 건이 숨어있다 거기에. 나왔다가 아니라. 숨어있다. 스모킹 건이 숨어있는데 예. 그 스모킹 건을 찾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엄청난 지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제가 공격을 또 받을 거거든요. 네.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겠죠.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또 감옥 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예. 그러면서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결기로 제가 싸웠다는 게 검증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죠. 제가 예, 그렇게는 안 하고. 국민 대중과 함께 손잡고 조금 더디더라도 혼자 열 걸음 가는 것보다 같이 한 걸음 가는 전략으로 함께. 예, 예. 여럿이 함께 예, 열 사람이 한 걸음으로 예. 예. 그런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분들이 보는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야 정봉주 BBK 대장동으로 실력을 보이더니 이제 정봉주의 실력이 또 기대가 되는구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표를 주자, 표를 주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저걸 하려면 네. 우리 국민 당원들 지지자들 당원들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저 문제 제기하는데 제가 저 꼬레비 한 말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국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너 잘난 척해도 니네 지지자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놈이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네. 근데 딱 제 일석에 앉아 있으면 야 무섭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민의힘과 네. 윤석열 정부가 제일 무서워할 입이 누구냐 이 후보들 중에 예. 누구의 어느 입일 것 같아요?
뭐 정봉주 의원님 앉아 계시니까 정봉주 네. 의원님 하겠습니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제가 네, 제가 유세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불안한 후보라고 조중동에서 얘기합니다. 불안하다고요? 네, 어. 불안한 후보라고. 왜요? 조중동이 왜 의원님을 불안해요? 아니 우리들 갈라치기 하니까. 정청래도 2년 전에 불안한 후보라고 갈라치기 했는데 네. 최고위원 잘했고 지금 법사위원장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유세 때 얘기하면서 조중동이 저를 불안한 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동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랬죠. 저도 제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때 빵 터졌어요. 그런데 제 입은 언제나 네. 국힘과 윤석열만 향합니다. 네. 여하튼 어쨌든 제 얘기를 주로 안 듣고 진행을 아니 하시네. 듣고 있어요. 네. 이종호 3부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 안에 스모킹건이 숨어있다고 한다면 숨어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인사이트가 필요해. 통찰력. 네. 지금은 왜냐하면 트리거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스모킹건이 숨어 있다 보면 그게 빵 터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동조하는 야당 세력들이 국정조사로 가고 특검으로 가고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증인들을 불렀고 그래서 지금 특검이 안 가도요 국정조사하는 게 무척 좋습니다. 국조를 좀 서둘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 갖고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찐하고 네. 아픈 공감을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정동룡이라고 하는 관록과 경륜이 있는 의원이 중저음 톤으로 정말 냉정하게 차분하게 감정도 섞어가면서 이러면서 그분이 했던 그 유튜브 하나하나가 200만 조회가 다 넘었어요. 이게 성과입니다. 전북에 갔더니 정동룡 의장에 대해서 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선거에서.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정치적 효능감이에요. 정동영 의장 공천 준다 안 한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올드보이라고 그래서. 예. 근데 정동영 의장이 진짜 싸움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달라. 정말 잘하잖아요. 이런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다시 안 가더라도 바로 안 가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산부를 털어내고 그냥 3부에 얽혀 있는 주가 조작범들의 놀이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국가에서 민간한 사업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이 돼요. 그거 완전 종이 쪽지 됐습니다.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래갖고 만신창이가 된 기업이에요. 걔 가서 그게 무슨 건설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여기까지. 아, 그다음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끊었네. 그러니까요. 예, 시간도 지금 다 돼가지고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돼서 스모킹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종호 씨가 중요한데 예. 박정훈 사건의 시즌2처럼 보이는 그 경찰 안에서의 저 백혜룡 경감 관련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마약 사건 수사했는데 실제로 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바로 윤석열 정부고. 예, 작년 9월인데 이제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걸 네. 브리핑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브리핑하지 예. 마. 이게 똑같아요. 브리핑하지 마라. 브리핑 취소하지 마라. 관세청에 네. 누구를 봐줄까? 그렇죠. 봐줘야 된다. 그 지금 이게 관세청의 세관이 누구이길래 예. 왜 그 사람을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씨가 도처에 나타나요. 우리 두더지 게임 할 때 두더지 같아요. 빵침을 여기서 나타나고 빵침을 여기서 나타나고 네. 그러면 이거는 정권 실세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종호가 최순실일까요? 그렇게 드문드문 물어보면 국민들이 짜증이 나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빌드업이 좀 필요합니다. 내일도 빌드업 과정입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러면은 네. 빌드업을 잘하면요. 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막 숨습니다. 지워요. 네. 그럴 때 툭 떨어져 증거가. 아. 도망을 가게 해야 돼.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이종호 씨가 이미 도망 중인 거 아니에요? 그 공수처에서 불러서 조사 한번 하고. 너무 여기저기 그 벌려나갔고.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 벌려나갔고. 네. 지금 이종호와 3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뭐 계속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하고 3부는 추정일 뿐이잖아요. 네. 아직 뭐 증거가 나온 건 아니죠. 예. 예. 근데 3부가 2017년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흘러오는 역사를 쫙 보면 그냥 주가 조작범들의 놀이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계속 연기만 피우시고 핵심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네.
잽을 날리거나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verbal expression, 말로 하는 게 있고 non-verbal expression, 이미지, 인상, 전후 좌우 사정 이런 걸 보고 느낌이 오죠. 아, 이거는 누구 거 같은데? 그거를 이 연기를 잘 피우고 네. 추종의 사람들을 이렇게 몰입시키는데 네. 스토리텔러 정봉주가 최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불만이 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네. 부분은 이체 양명주를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만약 나의 추정과 제보가 맞다고 한다면 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 여기서 예. 우리는 예. 무너뜨릴 수 있는 예. 에너지와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까지 해보지만 예. 그게 또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봉주가 아주 우산성적으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기승전? 아니 실제 중요합니다. 네, 기승전표. 국힘 의원들이 전현직 네. 의원들 계속 전화와요. 뭐라고요? 고사를 지내고 있다. 꼴찌로 떨어지라고. 무섭다. 아 진짜로요. 예. 제가 친하잖아요. 아, 그거 최고위원회에서 뭐해 이래요. 그래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가까우시고 다 가깝죠. 교육위원회 같이 예. 하셨잖아요. 김재원하고도 가깝고요. 아, 김재원 최고. 예. 술 자주 드시잖아요. 자주 먹죠. 그다음 예. 이준석하고도 가깝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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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이준석의 롤모델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그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네, 그 되게 비판이 많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말을 들어 말과 내용을 들어야죠. 네. 그거만 딱 떠갖고 그때 2030에. 그가 이제 남녀를 성별로 분열시킨 건 잘못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젊은 세대층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국힘 지지율이 확 올라갔는데 갈라치기 한 건 잘못했지만 그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건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좀 경청. 네. 그죠? 정치인들이 경청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학습. 그죠? 그리고 전략. 이런 게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는 자세 아닌가 싶어요. 아니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꼰대 짜증난다고 이렇게 누가요? 댓글에 꼰대 짜증난다고요? 저런 사람도 꼰대일까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그래서 다 돼서 제가 예. 이게 이제 요거 그 원샷으로 잡아줘야 이게 이제 재미가 없고 네. 흥행이 떨어지니까 후원금이 멈춰버렸어요.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왜냐하면 한 그 제가 불경하고 여기서 1위에서 밀리면서 후원금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흥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의 돌풍 이제 쫙 가야지 흥행이 있자 재미가 네, 있잖아요. 네, 재미가 있는데. 근데 한번 또 호남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금 네. 왜냐하면 저희는 세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럼 너 개인 돈 쓰면 되지 않냐 그것도 또 선거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조건 후원금과 정치자금으로 써야 됩니다. 예.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그럼요. 혐의가 생길 수 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원금 좀 넣어주세요. 후원금을 끝으로 마무리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경선, 경기도 경선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